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도쿄 등 총 10개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시작됐다. 발열 감지된 발열자 기표소 투표 손 소독제와 비닐장갑 이용 안내 투표용지 기로 우왕좌왕 하기도 1일 도쿄 동칭도 미나토 딩구 도쿄 총영사관 8층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장엔 투표가 개시되는 오전 8시 전부터 야결병이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렸다. 정오까지 239명이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도시 봉쇄, 록다운 단축이 나오자 발길을 서두른 교민들이 많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상보다 2배 많은 교민이 투표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도쿄에 거주하는 교민 김정주 씨는 이번 주에 도쿄를 봉쇄한다는 소문이 돌아 불안했는데 투표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미리 찍을 후보를 정하고 왔기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지만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두 번이나 적어야 해서 어려웠다고 밝혔다. 도쿄에 거주하는 윤호 50대 지는 정치 지도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최근 외국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왔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은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려고 왔다고 했다. 투표장은 코로나19 방역 투표장이었다. 건물 1층 입구에 발열 체크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차장에 마련한 별도 발열자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했다. 이날 나천 시 현재 발열자 기표소를 이용한 교민은 없었다. 모든 청관인과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위원은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로 중부장했다. 투표장 입구에선 소독제로 손을 씻거나 일회용 비닐장갑을 써달라는 안내를 했다. 곳곳에 소독제와 물티슈, 비닐장갑이 비치됐다. 본인 확인 장소에선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1m 간격으로 파란색 테이프를 붙여두었다. 기표소 역시 2m 간격으로 배치해 최대한 사람 간 접촉을 피하도록 했다. 대사관 김진수 선거관은 투표장이 선명할 정도로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했다. 전문 소독 업체를 불러 투표장 전체도 소독했다고 설명했다. 남관표 주의 한국대사는 이날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세계 여러 곳에서 제외 투표를 하지 못하게 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면서 교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하러 올 수 있고 일본 국민이 보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도록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어렵게 던진 한 표가 총선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도쿄, 동징, 오사카, 다벤, 고베, 신큐, 나고야, 민구, 니가타, 신시, 센다이, 자이언, 타이, 요코하마, 행벤, 후쿠오카, 후게, 히로시마, 광타오 등 10개 지역 총 16곳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선거 명부에 등재된 일본 내 유권자는 21,957명으로 미국이 이어 가장 많다. 도쿄는 윤설령 국파원 SNO 동의력 골뱅지 ONG EN.COM.KR